안녕하세요, 매튜입니다. 아, 네. 이거는 제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. 오기 전에 많은 운동 준비를 했고요. 근데 역시나 부족했습니다. 유격 훈련 때 제일 힘들었고요. 그 동기들 함께 같이 운동을 해보니까 훈련 받아보니까 계속 끝까지 할 수 있게 되어서 일단 반가웠고요. 이 프로그램은 그 군대 체험보다는 그 전 신체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. 저는 일단 알아봤고요. 그 정신적으로는 이제 강했지만은 이제 신체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. 그리고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군인들 에 비해는 우리는 수박겉핥기밖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저는 열심히 했고 열심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부탁드립니다. 소민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화생방 들어가게 되면 먼저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. 예, 예. 먼저 나오지 가장 중요하죠. 말라고. 그랬고. 예, 중요합니다. 예. 네. 네. 그 이야기를 했고 그냥 나머지 저희 아빠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소미 활동은 그 소미 문제이고요. 냉정하시죠? 아니, 예. 예, 예. 소미 씨, 소미 활동하신 게 그 저랑 별도입니다. 그리고 요새 나오는 그 소문은 제가 소미 뭐 매니저라는 거는 다 그거 다 헛소문입니다. 헛소문이고요. 소미는 이제 독일 갔다 JYP 마지막 행사하고 독일 갔다 오셔서 어제 들어왔습니다. 어제 들어왔고 시차 적응하고 이번 추석은 같이 가족과 함께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앞으로 갈 방향 생각을 하시겠죠. 예. 예, 예. 예, 저는 이제 부모로서 그냥 제 와이프하고 저 이제 부모로서 조언을 해드리는데 저는 이쪽에 전문가 아니라서 어떻게 특별하게 저희 딸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네. 예, 늘 응원한다고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예. 네, 감사합니다.